안녕하세요. 숙성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 특히 글자를 크로마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여기서 16대 9로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거죠.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의 트랙 1에 여기 청포도 사진을 이 투명입니다. 이게 모두 다 투명인데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가져왔죠.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하고 좀 이 길게 좀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화면에 보면 좀 이게 화면 보시면 모양이 안 좋죠. 구도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구도를 바꿀 때는 요거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이게 계속 변하지 않게 이 꼴을 터치합니다. 이 꼴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화면을 딱 두 번 터치해서 이렇게 화면에 꽉 맞춰줍니다. 지금 현재 배경은 검은색이고 그 앞에 정포도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크로마키 할 사진을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에서 자 여기 파워 디렉터란 폴더 있죠. 여기에서 만든 크로마키 글자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 청포도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그 일제 시대에 하나의 그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아주 유명한 시죠. 자, 이 시를 지금 현재 배경이 블루 푸른색이죠. 이것을 화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요걸 터치합니다. 요걸 터치하면 요것은 화면 분할이죠. 여기 보시면 화면 분할이죠. 그리고 이걸 요 전체 화면에 꽉 차게 요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 화면에 지금 보세요. 여기 꽉 찼죠. 그 여기에 화면이 배경이 블루 푸른색이죠. 이 푸른색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글자가 들어 있는 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크로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적용이 있죠. 적용해서 이것을 터치하면은 자, 이걸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푸른색이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색이 빠지는 것이 바로 크로마키입니다. 그 푸른색과 그린, 초록색만 배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크로마키입니다. 자, 적용 터치합니다. 적용을 딱 터치하니까 색깔이 빠졌죠? 그리고 이 검은색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플레이. 화면은 이렇게 시가 올라오고, 배경에 청포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장식을 제가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청포도 위로 지금 글자가 올라가고 있죠.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이 이제 짧으니까 이 길이만큼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이게. 크로마키 한 동영상 있죠. 글자. 이 시의 길이만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은 자, 제일 앞에서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제가 수동으로 미리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가 아름다운 시가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배경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키네마스터에서 긴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파워 디렉트에서 긴 거를 크로마키에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악을 깔면 되겠죠. 이상, 파워 디렉트에서 글자를 크로마키에서, 긴 거를 크로마키에서 롤링, 엔딩 크레딧 하는 글자를 가져와서 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긴 걸, A4 용지 두장 이상, 두장 정도는 쉽게 되더라고요. 파워 디렉트에서.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키네마스테 가져와서 이와 같이 멋지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